보건당국의 부작용 주의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구충제를 찾는 암투병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용 구충제 구하기가 쉽지 않자 이젠 돼지용 구충제까지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여 명이 모인 펜벤다졸 관련 오픈 채팅방입니다. 식도암 3기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사람이 펜벤다졸 구매 방법을 묻자 해외 판매 사이트 이름과 주소가 올라옵니다. 관련 블로그에는 하루에 몇 번 약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이 게시돼 있고 올리브유와 같이 먹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복용법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구충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급기야 돼지 구충제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복용량, 그러니까 투여량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돼지의 장기 구조 등이 비슷해 괜찮을 것이란 추측 때문인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포유류니까 인간에 더 가깝죠. 그렇다더라도 사람한테 괜찮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아주 비약이죠. 부작용으로 세 분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소화관 부작용을 호소하시면서 못 먹고 구역 구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처럼 식지 않는 관심 속에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은 역부족인 상황.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고발 조치 사이트 폐쇄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이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이제 막아놔도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부작용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